오! 뭔가. 와. 뭔가. 확실히 신상은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야. 와. 너무 멋있다. 다시 한번 영화를 봐야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네. 그래도 안 볼 거예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단골 손님 모시고 핫토이 마블 아이언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너무 잘한다. 네, 이제 다 아시니까. 아, 네. 자, 오늘 보여드릴 거 강사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근본이면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마블 아이언맨 핫토이 거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3. 이게 다이캐스트 버전으로 이제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2.0이 나왔어요. 저는 요거 2.0이 나왔을 때 저는 만세를 불었어요. 마크3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오리지널의 그 빨간색과 골드색의 배합인 근본의 근본. 근데 구판의 프로포션이 조금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은. 그 마크85 이후에 좀 그런 멋진 프로포션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주기를 좀 바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저희도 실물이 너무 궁금하고 뭐 가격대는 저희가 스페셜 에디션으로 준비를 해서 57만원대였던 네.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제가 마블 초창기에 이거 할 때부터 항상 형 아이언 몽거 좀 보여주세요. 아이언 몽거 몽거 꿈에 나올 정도로 몽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네. 아이언 몽거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거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9판 초판 또 아이언맨 마크3랑 다 같이 비교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세요. 우리가 그 참 마블에 대한 아쉬움 갈증이 좀 있잖아요. 아이언맨이 저세상으로 가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피규어는 끊임없이 나오네요. 이 아이언맨을 대체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요. 왜 보냈냐고. 아 참. 다들 파이기 형님이나 이런 사람도 약간 그랬어. 지금 파이어 직전 아닐까요? 자, 마크3인데요. 박스 아트가 이제 신세대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언맨 100주년 기념판 이제 그거도 네.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를 또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꺼내볼까요? 광사님도 집에 도착했다면서요. 어저께 도착했고 아직 안 열어봤어요. 네. 와, 그럼 여기서 먼저 열어보고 여기서 먼저 열어보네. 또 더 자세한 리뷰, 또 멋진 포징은 광삼TV 가셔가지고 오세요. 주로 아마 라이브 하실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두껍게 그런 본체, 소체 만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 뭔가 완전 유광이 아니네. 오. 색감. 이 아이언맨 마크3의 사실 저는 이제 가장 기억나는 장면 하면은 테러리스트들한테 가가지고 탱크에 미사일 쏘고 돌아설 때 그때 약간 이렇게 네, 그 느낌이 제가 좀 묻어 있잖아요. 네, 뭔가 그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와. 뭔가 아이언맨 하면은 사실 그 이전에 핫토이 아이언맨들이 반짝반짝 유광이에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게 실제 영화의 색감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그 전에 쿼터 스케일로 나오는 아이언맨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실제적인 느낌의 색감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아니 지금 뭐 이거는 그냥 바로 1.0 버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유광이었어요. 단순하게 그런 유무광의 차이뿐만이 아니고 웨더링도 더 신형이 많이 들어갔어요. 현실적인 느낌의 리얼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슴 높이가 좀 다르죠? 얘는 이렇게 다 빠져요. 이게 옛날 방식의 통짜란 얘기고 얘는 최신 허리 관절까지 움직이니까 네. 가슴만 빠르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온 아이언맨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윗갈비대라고 해야 될까요? 다 부품 분할이 돼서 네. 열리는 기믹도 기믹이지만 조각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벌크업 전후인 것 같아요. 벌크업이 더 많이 됐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플레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딱 열면은 파츠를 꽂았다 뺐다 로 이렇게 이 친구는 열리죠. 이렇게 보면 비포 애프터 바로 탈착이 되는 거고요. 다른 회사 브랜드인가 싶을 정도로 아예 지금 이 마감 자체가 달라요. 이것도 사실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 반짝거리고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와,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와, 이게 장난감 같아요. 그쵸. 오. 제가 보니까 이 뒤에 등날개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네. 아니 등날개 이게 뭐야 했더니 여기 따로 있나 봐요. 아, 그래요? 파손될까 봐 따로 빼놨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가득가득 넣어줬습니다. 얘들은 앞가슴 그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아이언맨 마크3에도 저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뭔가 꽂는 건가?
손맛은 좋아요. 꽉꽉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등판도 이렇게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도 확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딱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나사 자국들 이게 다 드러나 있는데 다 감춰놨네요. 그래서 이제 쿼터와 다르게 완전 변형, 완전 뭐 넣다 뺐다가 아니고 이렇게 교체형으로 네, 넣어줬습니다. 뭐 손파츠는 기본입니다. 세쌍 항상 주먹진손, 전지가동손, 리펄서 발산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깨장갑은 교체형식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 오른쪽 왼쪽 손, 그다음에 무기들 촥 나오는 펼쳐지는 요것도 교체형이네요. 한 쌍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사일 파츠 한번 이렇게 교환을 해봤습니다. 요게 자석이네요. 너무 좋아요. 촥 빼고 빠지까지 이렇게 탁. 이런 것들은 또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에요. 큰 녀석은 자석은 아닙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붙이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아, 저는 이렇게 열리는 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방패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서 막 방패 쓰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나노 기술이니까 약간 이렇게 방패로, 그렇죠? 가리는 느낌까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도 앞가슴 부서지면 여기도 조금 데미지가 와야 되잖아요. 이런 데미지들도 좀 넣어줬고요. 네. 다른 버전에 있는 데미지 파츠들 교체할 수 있는 거 보면은 보통 데미지 파츠의 색감이 조금 무광이 돼요. 그래서 네. 갖다 꼈을 때 뭔가 이질감이 나는데 아하. 얘는 본체 자체도 무광이니까 네. 이질감이 없어. 그리고 차이 뭐인지 아세요? 렌즈가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깨져 있어요. 여기 데미지 파츠. 일단은 안에 내용물들을 조금 더 보여드려야 될 텐데. 오, 이게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네. 한정판. 자, 스페셜 파츠. 진리겨진 느낌. 요거는 연질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아이언몽고 손에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이언몽고 손에 이렇게 낀 느낌이에요. 아이언몽고를 꼭 사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디테일이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데미지 파츠 할 때 이렇게 깔끔한 마스크에서 데미지 마스크까지 바꿔줄 수 있게. 탱크 뜨시고 그 장면. 딱 그 장면. 자, 이렇게 데미지 파츠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떠세요? 일체감이 확실히 있어서 기존에 있던 데미지 파츠들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 나는데,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지금 어깨랑 헬멧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경계면, 그쵸? 여기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은 좀 있어요. 하체에서 보면 깔끔한데 이제 상체로 딱 오면은 상체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듯한 데미지는 있는데, 이게 근데 뭐 파츠 교환을 다 하는 것도 좀 무리는 있는, 그렇죠? 것 같고,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은 됐다. 근데 마스크에 이 칠해져 있는 이 데미지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토니의 헤드를 한번 볼게요. 자, 헤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데미지가 있는 거, 보통은 핏자국 굉장히 좀 선명하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약간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깃빛줄이 너무 선명하게 이쁘게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이런 사이드에서 앞머리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도 아이언맨 1에서 나왔던 그런 헤어를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귀가 안 보이는 것도 또 머리가 좀 길다라는 느낌을 또 이렇게 좀 주고 있고요. 오베디아와 싸울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눈 옆으로 들어가는 이런 주름 표현들. 네. 토니 스타크 헤드 잘 만들어요. 아이, 그렇게까지 많이 만드는데 잘 만들어야죠. 자, 뒷부분 헤어는 이렇습니다. 아니, 요즘에 네. 롤링 아이를 많이 넣어주는데 네. 아, 토니 스타크가 롤링 아이가 된 게 아직 없어요. 제한된 모습의 진열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저같이 똥손 위에 롤링 아이면 막 사팔뛰기 만들고 뭐 그런 사람은 좀 깔끔해 보이고 네, 좋기는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너무 늙은 모습만 이렇게 계속 친숙하게 보다가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영화를 봐야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네, 그래도 안 볼 거예요. 마크 3는 확실히 아이언맨은 네, 헬멧이 있어야 된다. 네. 아, 좋아요. 좋고요. 자, 요 친구 무게 한번 좀 재볼까요? 저는 좀 제일 궁금한 게, 제가 또 이게 무게 추측이어가지고 716g이 나옵니다. 요 친구는 와, 955g입니다. 오, 1kg에 육박. 꽤 네. 무거운 축에 지금 속하고 확실히 손맛은 더 좋습니다. 더 네,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잠시만요. 요거를 건전지 많아서 싫어 나는. USB 했다 안 했다가 왜 그러죠? 건전지 USB 좀 해주면 계속 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실 한 번 켜보고 웬만하면 켜보지도 않잖아요. 네. 그때 뭐 실버 센츄리온이나 뭔가 와, 상시에 대한 이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아, 이 건전지 이거. 아니, 이거 한번 마크3 뒤에 종아리 한번 비교해볼 수 있어요? 아, 상업씨 여기 하나 없네요, 이거. 어? 어디 갔어? 뭐 아까부터 없던데 지금. 어디 갔어? 보니까 뭐 비슷합니다만은 피스톤들 전선에 대한 색감도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라이트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켜볼까요? 또 이런 거 건전히 또 다 해봐야 돼. 그래야 뭐 또 직성이 풀려서. 아, 일단 들어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강한 광량으로 종아리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쁘다. 근데 저는 뭐에 대한 욕심까지 있었냐면 네. 플레어 이렇게 플레어 개폐 기믹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종아리랑 가까워서 네. 저는 혹시나 이 플레어에도 네, 불이 들어오면 네, 빨간 불이 들어올까라고 약간 기대를 했지만 플레어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뺄 때 그냥 빼지 말고 이거 넣어준 이유가 이 건전지 집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얘가 일단 쓰시면 폭 나옵니다. 기분 좋게 이 기기 빼라. 부러져요. 부러지면 갑자기 내가 총판한테 아 저 이거 부러져서 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현타 올 때가 있죠. 와 이게 지금 내일 지금 평균 연령 지금 45세인가요 우리가 44세인가요. 와. 아, 맞네. 스위치도 여러분. 온오프 스위치가 똑딱이가 아니고 이렇게 누르는 걸로. 네, 누르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헤드 한 번. 딴 거 몰라도 헤드는. 켜야 돼. 헤드는 켜야 돼. 한번 켜서 또 보여줘야죠. 이렇게 또 가슴팍에. 네, 같이. 확실히 신상은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가격대가 괜찮다면 당연히 2.0 가시는 게 맞고 반짝이 있는 게 좋기도 하고 그냥 좀 저렴한 게 좋다 하시면은 이 친구 이제 조금 뭐 매물 저렴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마크 46, 85, 50 같이 좀 예쁘게 들려면 또 아 요거랑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요것만 넣고 보면 사실 애도 이뻐요. 네. 네. 근데 같이 넣고 보니까 확실히 이번에는 취향 차이가 확실합니다. 네, 확실히. 아, 저 이쪽으로 무조건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언몽거 베이스 디오라마 베이스 한번 볼까요? 아 그럼요. 네, 구해야지. 자, 뭐 요거 하나 있고요. 요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뭔가 팔. 오? LED가 왜 들어온 것 같지? LED가 아니네. 아 그러니까 LED처럼 보이게 약간 애니메이션 도색을 했어요. 바깥으로는 조금 진한 하늘색 안으로 갈수록 약간 하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좀 주면서 아 도색 잘했다 이거. 아니,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불이 그래도 들어와야 더 좋지 않나? 아 또 이딴 식으로 건전지 넣을 거면 건전지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아이언몽거가 이렇게 작았나? 그리고 이게 재질감이 번쩍번쩍하면서 진짜 오 약간 쇠? 오 약간 다이캐스트인가? 네? 연질이다. 다 연질입니다. 네. 네, 요렇게 그냥 꽂는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잘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던데. 왜 이렇게 막 넣었을까요? 뭐야? 발로 밟을까요? 여기가 지금 안 맞아요, 베이스가. 살짝 밀고 넣으면 되긴 하는데, 어? 이렇게까지 넣어야 될 일인가요? 아, 이렇게까지 넣어야 되냐고! 이럴 거면은 이거 한 5만원 빼고 그냥 일반 베이스가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D는 확실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억지로 지금 걸쳐있는 거고 왠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쓱 위로 올라올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네. 예상을 해보건데 아래 거 일단 만들었어요. 어? 야 아이언몽거 디오라마 뒤에 있으면 멋있지 않나? 왜냐면 리자드가 또 괜찮았지. 아, 그치.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꽂으려니까 막 구멍 파고 하니까 잘 안 맞았나? 이 눌러가면서까지 베이스를 조립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지금 봤을 때 지금 아이언맨은 되게 지금 멋있잖아요, 지금. 네. 아, 그게 뭔가 이렇게 작았나? 이 반쪽만 있어서 작아 보이는 건가? 자, 보세요. 이걸 좀 하지 말고. 야, 확실히 포즈를 너무 잘하세요. 이게 뭔가 애증이네요, 이 베이스가. 놓고 네. 보면 또 멋은 있어. 전시의 그 맛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구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이언맨 초창기에 나왔던. 와, 이 역사의 쓰라기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완전 구판 아니에요. 샘핑이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배틀데미나서 이게 프리미엄이 엄청 떴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10년도 넘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거의 뭐 80만, 돈 100만원까지 갔었어요, 이게. 이것도 되게 신박해요. 완전 옛날 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꼬챙이도 돌리면 들어가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통 나오면서 이것도 더 있어요. 조금 기믹은 더 없어요. 기믹은 좋은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힘을 안 줘도 튀어나오는 그런 불량률 때문에 탈착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쿼터에 나오는 슬라이딩 방식으로만. 아, 토니 스타크 얼굴이 보이니까. 진짜 지금은 이제 사람 됐다. 용 됐다. 막상 비교해서 보면 차이가 네. 나요. 요즘 게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은근 얘랑 지금 얘랑 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프로포션도 이 아이언봉은 얘랑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아시죠? 그런 이제 팬티 라인이나 여기 라인이나 목 라인 고무로 된 거 변색 와가지고 목이랑 지금 복부가 얘는 빤스는 그래도 괜찮네 색깔이. 네, 전시관 해놓고 있다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아 근데 확실히 안 예쁘다. 아이언맨이 프로포션이 너무 안 예뻐요. 근데 데미지가 뭔가 그 옛날 감성이 있어요. 데미지 한 것도 이게 정말 정말 난 신상이 좋더라 항상. 자 아이언맨 지금 여기 필적할 만한 아이언 몽고도 한번 가져오셨는데 그거 그냥 가볍게 한번 뜯어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상우 씨 없는 게 드디어 있네요. 와. 아이언맨 라인 중에 거의 유일하게 없는 모델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 크랙 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별로 내키지가 않았었고 저는 예약을 해서 정말 몽고는 예약 받자마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예약했습니다.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아저씨도 참 멋있는 아저씨인데. 아 그러니까요. 뭐 다른 빌런들 뭐 이런 거보다 솔직히 이런 로봇은 로봇끼리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긴 하죠. 야 킹아츠 아이언 몽고로 그냥 대체하자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크기가 다르고 오베디아 네, 오베디아 얼굴이 들어있는 게 사실은 진짜 정말 귀하죠. 귀한 거예요. 구성품이 없어. 딱 요거 하나 딱 딸랑 이렇게 또 하나 있긴 있구나. 이렇게 이 사인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베디아 헤드 따로 들어가 있고 고관절 조심하시고 네, 고관절 저도 보면 크랙 갔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너무 멋있다. 아 그래 이게 뭔 거지. 따로 뭐 이렇게 판매하고 가실 생각은 없어요. 얘랑 좀 이렇게 두면은 아 그래 진짜 커요. 몽고가 진짜 커요. 아까 베이스 보니까 그냥 봅시다. 오늘 크기가 이거 오 약간 오 아, 스케일이 맞네. 괜찮아요.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6 스케일의 아이언 몽고 핫토이 기준으로 정확하게 같은 사이즈, 동일 사이즈로 베이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전체가 다 나와있고 얘는 이제 파묻혀서 아 너무 멋있고 이거 마지막으로 오베디아 얼굴 한번 갈아 끼워주면 안 돼? 아니 사야겠다. 큰일 났다. 이거 사야겠죠? 이거 멋있다니까 이거. 용수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착 기분 좋게 내려오면 쨍쨍해요. 그래서 얘를 위로 빼 얘도 앞으로 내려 이렇게 내리고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얼굴 꽂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오베디아의 상체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오베디아의 헤드를 먼저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뭐 이거 잘 나온 거는 뭐 다 알고 있고 한번 꽂아볼까요? 아 그냥 꽂지 마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목걸이 또 하나 해야 돼요. 아 목걸이 보여주세요. 와 우와 아 그래 이거 너무 멋있어. 이거 봐봐 여러분 얘가 크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그냥 같이 진열 해버려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얘가 이제 네, 요거, 요것도 한번 보여줄까? 미사일 나오는 거? 어? 왜? 촥 나오고 촥 더 나와야 돼. 촥 어 멋있어. 이렇게 전시해도 진짜 딱이겠다. 아이언맨 마크3 2.0 버전이 나오면서 이게 1.0이랑 사실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 2.0으로 대체하고 1.0을 조금 처분해도 되겠다 네, 싶을 정도로 네, 피규어 자체에 대한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다. 아 저는 이제 두려운 게 2.0의 서막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 좀 하기가 그렇지만 예약하기가 좀 두려워요. 에이. 무조건 예약을 하지 마시라도 아니고 무조건 다 예약을 하셔라도 아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냥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면 예약을 하시는 게 맞고 라인을 다 한번 가자 이건 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항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오늘도 뭐 너무 즐겁게 역시나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네, 소장품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거는 같이 리뷰를 했었고 강사님 채널에서도 또 조금 더 자세한 리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